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혁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자 축구의 선골자 골키퍼 이예솔, 진현정, 조한을, 김빈나, 장유빈, 고다민, 윤혜인, 송보람, 박혜정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주심이 휘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2021 춘계대회 결승전이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대전대덕대, 오른쪽이 세종고려대가 위치했습니다. 오혜빈, 자 오혜빈도 이번 대회 득점이 있습니다. 가운데로 연결, 자 끝까지 선수들을 집중해야 됩니다. 네. 박살 쪽 정민영이 다시 한번 내줍니다. 오프사이드 아니고요. 조미진 터닝슛 다 벗어납니다. 아 지금 조미진 선수도 이렇게 돌아서는 동작에서 슈팅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지금 장유빈 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지금 수비 블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자, 안쪽으로 공간 패스 열어줍니다.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소희 골키퍼의 판단이 좋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골키퍼의 판단도 매우 좋았고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높게 띄워줍니다. 침투합니다. 그대로 네! 슛!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이번에도 오혜빈. 아 지금은 정말 아쉽겠어요. 지금 아 공간을 가운데로 원터치 돌려줍니다. 정민영 이번에 왼쪽으로 자 그대로 올려주는데요. 네. 자, 그쪽. 자 이번에는 애매하게 흘러갔거든요. 네 이것이 바로 가운데로 원터치 돌려줍니다. 오혜빈 박스 안쪽. 네. 그대로 슈팅. 슈퍼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자 김소희 선수인데요. 굉장한 선방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다시 보시면 아, 이 패스도 좋았고요. 정말 순식간에 접어놓고 슈팅을 한 장면이었거든요. 네. 와, 이것을 정말 날아오고 있는 대덕대. 자, 지금 어드밴티지가 주어졌어요. 네. 안쪽으로 열어줍니다. 오해빈입니다. 이번에도 김소희입니다. 아, 오늘 아, 이 오해빈 선수 고다요. 수비 3명, 공격 2명입니다. 고다영. 네, 좋아요. 고다영, 드리블 고다영, 좋아요. 고다영, 저처럼 네, 과연 슛! 아! 아! 벗어납니다. 고다영. 아, 지금 고다영 선수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이 정말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과연 자, 슈팅! 먼저 때립니다. 슛! 들어갑니다! 선취골 김민남입니다. 와, 지금은 지금 고려대 선수들이 약간의 거리가 있었고 아 지금 이것을 정말 그 먼 곳에서 정확하게 슈팅을 시도했고 그것을 득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슈팅 그리고 완벽한 궤적 김빈나가 선취골을 터뜨렸습니다. 스코어 1대0. 네 지금 캐스터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아까 전에 그 고다영 선수의 그 분위기 반전 이 반전 이후에 이 대덕대 선수들의 사기가 확실히 올라간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아 지금도 이 고다영 선수가 과감한 드리블 돌파 두 명을 이끌어내고 김빈나 선수에게 공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 김빈나 선수가 보다 편안하게 이렇게 안전하게 슈팅을 시도할 수 있었다는 그런 점이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두 선수였습니다. 자 지금 리플레이 장면에서도 나오는데 정말 엄청난 네. 궤적이었거든요. 그렇죠. 정말 이런 식으로 자 가운데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아, 그 네! 뚫렸어요!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이번에도 좋은 기회를 맞이했던 고려대 네 이런 거예요. 사실 모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뒤쪽으로 가운데로 연결 그대로 때립니다. 자 강력한 대포 한 방 정민영 요구하는 응원의 댓글이 올라왔고요. 자 오프사이드 아닙니다. 오혜빈입니다. 오혜빈 박스 안쪽 막아냈습니다. 자 이번에도 결정적인 수비를 보여줬던 대덕대 올라가고 있는 이수인 가운데로 연결 자 좁은 공간 패스 이어졌습니다. 네, 과연 슈팅! 자, 이번에도 정면으로 갔습니다. 정민영의 슈팅. 아, 지금 이 엄청난 슈팅까지 보여줬던 오혜빈 선수인데 여기까지가 임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혜정의 네! 슛! 자, 무회전 슈팅을 보여줬던 박혜정. 그러나 네. 김소희 골키퍼가 쳐냈습니다. 다시 한번 앞쪽. 자, 3자 패스 오른쪽 공간 봤습니다. 네, 좋아요! 과연! 그대로 뒤로 갑니다. 결정적인 기회. 아 지금은 드리 자 오버래핑 네, 유네인 크로스
크로스 올려줍니다. 높게 갑니다. 뒤쪽으로 갑니다. 헤더! 떨궜는데요. 자, 이번에도 김소희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아, 지금 이 떨궈주는 헤딩 정말 선수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정말 열심히 뛰어주고 있고요. 자, 들어가서 네! 슛! 자, 이번에도 정면입니다. 자, 오늘 이 고려대 선수들 이 김소희 골키퍼를 넘어서기가 쉽지 창원 축구센터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녕.